구체적을 알고 싶다고? 그럼 너가 유정 여친인 걸 증명해. 어라? 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? 어쩐다. 원하는 걸 안 주면 다음 작전이 어렵겠고. 그래도 작년까진 나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머리도 좋고 옷빨도 잘 받고 피부도 좋아. 어? 뭐야? 됐니? 어떻게? 와, 저래 대박. 아, 이거 진짜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. 어? 유정 이제 진짜 끝이야. 이건 서비스? 넌 오늘 복근 사야겠다, 야. This is my time. 빠. 와, 저러. 뭐야 또? 이건 서비스. 이건 뭐야? 부동. 이렇게 해도 느낌이야. 어떡하지? 이제 나랑 놀아주는 거다. 오케이면 너도 보내줘. 뭐 그 정도야. 아, 그러면 나도 굉장히 섹시한 걸 보내줘야 될 텐데. 뭐야? 무슨 자식? 무슨 자식인가? 요즘 나 엄청 슬퍼. 너무 외로운 거 있지? 아, 가을 되니까 더 그래. 아, 내 핸드폰 썩는 거 아니야 진짜? 내가 위로해줄까? 우리 만날래? 왜? 나 보고 싶어? 얘랑 홍석이랑 유정 앞에서 만나게 하면 이거 완전 빼박인데? 어? 아, 당연하지. 얼른 만나자. 병신. 그렇게 재촉 안 해두고 보게 될 거다. 아, 뭐야? 아, 진짜! 야, 잠깐만. 아. 알았어. 야, 이쯤 되면은 그냥 노트북 나한테 넘겨줄 때 우리 재우? 야, 너 새끼 우리 재우를 건드려? 교양 가야 돼요. 아, 그리고 이거 시험 없는 거라 풀기 확실해야 된단 말이야. 아, 그러면 빌려주고 가라고. 아,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? 아, 나 수업 때 써야 된다고요. 아, 좀 빌려주고 가. 아, 노트북 살 돈도 없는 남자가 보네?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온 동네만의 광고랄까? 난 돈도 많고 밥도 잘 사주는 착한 우리 재우가 좋더라. 뭐야 이 여자. 안 가? 자리 좀 비켜주지. 가요. 빨리 가라. 안 가면 죽일 거다. 어? 가. 가. 너 나중에 보자. 가! 간다고. 이 여자 왜 이래? 뭐니 저 진단해? 쟤 왜 저런 애들은 노는 거 아니야, 알겠지? 네. 응. 뭐 하고 있었어? 공부하고 있었어? 어? 칸딘스키 그림이네? 칸딘스키 알아요? 아,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. 뭐 그림 하나 맞춘 거 가지고 뭐. 하재우, 올해 여자가 있어? 어이가 없어서. 어, 도영! 담배 있냐? 아, 선배가 담배 좀 그만 펴요. 잇몸 꺼매진다니까. 그리고 원래 여자들은 담배 냄새 싫어해요. 에? 꺼져. 에이. 오, 나의 후배들, 커피 마시자! 저 바빠서, 저 일이 좀 있어서.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뭐 전염병 걸렸어? 왜 이렇게 다들 술술 피하고 그래? 이제 너희 이름은 통통이야. 통통이. 응, 우리 통통이. 응. 영웅! 어, 선배. 내 사랑하는 후배. 어, 내 사랑하는 선배. 커피 마시자. 아, 그럴까요? 어. 선배 가시죠. 야, 너밖에 없다. 아, 저 선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이제 하다 못해. 어? 재우 놈까지 날 무시해요. 아, 네. 야, 영곤아. 참 웃기는 세상 아니냐?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대기업 인턴도 턱하니 들어가고 돈 없고 백 없는 우리는 알바하고 스펙 쌓으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야 하다못해 면접만 해도 그래. 면접 볼 때 좋은 양복 걸치지 않으면은 주눅이 든다니까? 여자들도 그래. 어디 쭉방걸들이 돈만 좀 있어 보이면은 가가지고 꼬리를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서 야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내가 진짜 어디 재우 같은 놈한테 어휴 다 돈이야 돈. 어? 세상은 다 돈만 있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. 에이씨. 글쎄요 전 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서
그리고 지금 여자가 넘쳐나서 문제거든요. 죄송하지만 뭐 별로 공감이 안 되네요. 뭐? 아이고. 아, 그 선배,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요.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. 그 언제까지 남 탓하실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선배가 재호 선배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. 선배, 선배는 세상 누구한테도 충분히 무시당할 만해요. 뭐라 그랬어? 어, 그리고 이 커피, 아, 본인 돈으로 사주세요.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사준 줄 아나 진짜. 아우 씨. 안녕하세요. 서리 씨. 네. 이것 좀 봐요. 네. 저 게시판에 항의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. 나도 여기서 일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떤 남자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책 던지고 뛰쳐나가던데. 죄송합니다. 내일부터 나오시지 말래요. 네? 야! 아주 넋이 나갔네. 밥 깨작거리는 거 봐. 하여간 그 오영건 그 자식 때문에 진짜 우리 형 이게 뭐야? 돈 모아서 굿이라도 해드릴까요? 너무 걱정하지 마, 응? 알바 금방 구할 거야. 학기 중인데 어떻게 알바를 금방 구해. 다른 데는 이미 사람 다 찼을 텐데. 하긴요. 근데 기왕 알바 구하려면 좀 취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하여간 눈치 없는 소리는 제일 잘해. 야, 학기 중에 그게 쉽냐? 쉬워? 아니, 먹던 숟가락으로 그러는 누난 그런 걱정 안 돼요? 난 졸업하면 아빠가 가게 차려준댔거든? 뭔 가게요? 몰라, 내가 하고 싶은 거. 에휴, 진짜 눈치 없는 게 누군지 모르겠다, 진짜. 그럼 너는 군대 안 가냐? 그리고 넌 꿈이라도 있어? 전 일단 패션 쪽으로 나갈 거니까 일단 모델 일부터 해보려고요. 잘난 척은? 그 모델 일 하고나 말해, 이 꼬붕아. 제가 언제까지 누나한테 꼬붕할 것 같아요? 평생. 그럼 안 되는데. 하여간 형, 내가 과외 알바 알아볼게. 그러니까 힘 좀 내고 밥 좀 팍팍 먹어. 고마워. 너도 많이 먹어라, 꼬붕아. 네. 누나 오늘 오뎅이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. 누나는 고구마 줄기나 먹어라. 고구마 줄기 아니 미역 줄기거든? 멍청아. 이것도 먹어.